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제22대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 송석근입니다. 저는 지난 2015년 11월 11일 11시 정치인문 출마의 변에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이천시를 통일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통일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옹기시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지금도 저의 의정목표는 변함없이 확고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극대화되고 외교, 안보, 경제 등 각 부문에서 비정상 현상은 심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시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다수의 횡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발목잡고 민생을 외면하며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야말로 다수 야당의 횡포와 입법 독재를 막고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사활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저 송석준, 이천시민의 힘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이천시의 진정한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삼중고로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미래지향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시대적이고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40년간 대한민국과 이천시를 얽음했던 농지규제, 환경규제, 수도권규제 등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및 원내부대표, 그리고 한강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체인 한강사랑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 개혁을 위해 뛰고 또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재선 의원의 힘만으로는 수도권 규제, 농지규제 등의 개선을 이뤄내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각종 규제 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 있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3선이 되어야 상임위원장도 가능하고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송석준, 힘 있는 3선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농지규제, 수도권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의 개혁이라는 이천시민들의 수건을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각종 규제개혁과 함께 저의 5대 의정철학과 의정방향에서도 결실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첫째, 상생과 조화의 정치인 송석준이 힘있는 3선 의원이 되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드림시티 이천시를 만들겠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출신 지역과 학력 등 배경이 다르더라도 갈등하고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의 꿈을 키워주고 함께 이루어가는 상생과 조화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이천시를 새로움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출산과 보육이 수월하고 수준 높은 교육 여건 조성 등으로 미래 세대들이 신명나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 그리고 첨단 기업이 태동하고 넘쳐나는 미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이천시를 경제적 약자든 정신적 육체적 약자든 누구에게나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성과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들과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지원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로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이천시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이천시를 만들겠습니다. 보건 의료기반을 업그레이드하고 구석구석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들을 확충, 정비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세대와 자연환경도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이천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이천시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자형 고속도로망과 별표형 철도망을 조속히 완성하여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들의 융합, 발전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참전용사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이천시 소재 대한민국 최종의 부대 장병들과 군인가족 생활 개선으로 이천시를 대한민국 호국 안보의 메카이자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자예수촌 등 육성으로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도 우뚝 서게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저 송석준, 이제는 힘있는 삼선 의원이 필요하다는 이천시민들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22대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라는 막중한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뛰고 또 뛰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더 간절하게 시민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해 귀 기울이겠습니다. 중고교 시절 아버님을 여의고 소년농군 가장으로 농사를 지으며 깨달은 교훈,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땀 흘린 데 결실 있다는 교훈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더욱 충직하게 뛰고 또 뛰겠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저 송석준 언제나 이천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삼선의 힘을 이천의 힘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천시의 위대한 승리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를 먼저 원하시는 기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현석 기자님. 네, 나이스방송 성현석 기자입니다. 그동안 이제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또한 세계 발전을 위해서 여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삼선 시연을 목표하고 출발을 하시는데 삼선 의원이시면 여러 가지 방금 전에도 이제 과제를 발표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로 추진할 공약상이 있다면 어떤 걸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그동안 저에게 이천시민들께서는 많은 숙제를 주셨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이천 지역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 그 중에서도
우리 그동안에 끊어졌던 성남 장원 자동차 저용도로 육공구의 부활이라든가 또 백사로 가는 국가지원 지방도 그리고 또 오가 설성으로 가는 지방도 등의 조속한 사업 확정과 개통을 저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착공도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제 본격 착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적인 숙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가장 고질적이고도 또 아주 가장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라든가 농지 규제, 환경 규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동안 저의 지속적인 과제였지만 특히 삼선에 임하는 저 이번 삼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저의 최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공약의 최우선의 과제는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우리 이천시와 대한민국을 얽어매고 있는 이런 규제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이천시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이번 삼선에 나서는 각오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의 목표이고 바로 공약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경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이천시로 입성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경기도당을 또 책임지시고 이천시 국회의원 당선 물론 31개 시군의 그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켜야 하는 막중한 의문을 갖고 계신데 이천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선거를 승리하실 것인지 경기도 32개군의 선거 전략은 어떤 것인지 필승 전략은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이천시 제가 출마의 변인데 또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물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우리 이천시에서 승리를 포함해서 경기도에 이번에 아마 이제 분구가 되면 60개가 될 겁니다. 지난 21대 59개였던 지역구가 59개, 한 개가 늘어서 60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60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21대에서는 59개 중에 7개 지역구에서밖에 이기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참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이천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60개 선거구에서 반드시 과반 이상 승리를 해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정상화에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제가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 또 시민들께 유권자들께 보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간절히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보다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서 또 여당의 우리 후보들로서 보다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임할 계획입니다. 이런 세 가지 자세로 임하되 중요한 것은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유권자들은 현명하십니다. 바로 이 시대 각 지역에서 지역구에서 안고 있는 과제들 최우선 과제들을 어떻게 어떤 후보들이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제 유권자들께서는 냉철하게 지켜보시고 또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또 책임 있고 또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책임 여당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시민들께서 원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현안 과제들을 최우선 우리 공약 과제를 리스트업을 해서 우리 중앙 정부와 각 또 시군 또 각 시도 의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의 해결 가능한 대안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그 공약으로서 승리를 이끌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도 다양한 과제들이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통 과제들은 이제 이미 7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덤으로 또 광역교통 문제, 광역버스가 당초 우리 이천시의 경우에 동원대까지 왔던 그 광역버스를 이천까지 연장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처음에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보다 더 획기적으로
바로 이천에서 강남역 신논현역까지 가는 그런 광역버스 노선과 또 이천에서 또 잠실 송파로 연결된 두 개 광역버스 노선을 만들어서 굉장히 교통요건 같은 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 지역을 얽어매고 있는 과도한 규제들, 수도권 규제 같이 큰 규제에서부터 또 우리 각 우리 마을에서 느끼는 과도한 농지 규제, 환경 규제, 다양한 이런 토지용 규제들이 어쩌면 우리 시민들이 또는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이천시에서는 그런 규제개혁 과제를 일본으로 해서 또 크고 작은 다양한 현안 과제들을 공약 과제로 묶어서 제시하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계획입니다. 바로 우리 또 다른 경기도 관내에 다른 시군에서도 권역별로 이런 핵심 과제들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북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이런 또 이 중앙권역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저는 또 지역 위원장들, 지역의 우리 각 당협위원장들과 각 시도위원들을 통해서 이미 각 선거구별로 이런 핵심 과제들을 리스트업을 했고 그것을 해결 방안을 중앙당과 이렇게 협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맞춤식 공약들을 각 지역별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유권자들께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이런 공약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일기 신도시들은 재건축 재개발 문제가 현안이고 특히 오래된 도시들은 또 도심 재생 이런 것들이 현안 과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또 과도한 규제들 해소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경기도당 차원에서도 각 선거구별로 필승의 이런 여러 가지 카드 공약 과제들을 통해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중글부 김윤석 기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이천 같은 경우는 이천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이천 쌀이나 그 정원 항보 이런 복숭아 이런 경쟁력 있는 농산물들이 많은데 그 관련해서 농업 농촌과 관련된 나름대로 공약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거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이천시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산업 생태계가 발달한 도시라고 좀 자부를 합니다. 예, 우리 전통의 쌀 농사에서부터 최근에는 가장 국민들의 그야말로 식자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야채, 화해 이런 시설 농사부터 축산농 다양한 농업이 발달해 있고 거기다가 또 다양한 이 2차 산업들 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같은 첨단 산업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물류 이런 산업이 이천에서 가장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1, 2, 3차 산업이 골고루 발달한 우리 이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이천시는 도농 복합도시이자 산업 생태계가 가장 발달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선 우리 이천이 예로부터 이런 농업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임금잎여 이천쌀, 햇살의 복숭아, 그리고 이천 인삼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이 우리 특산품의 성과도 유지하면서 또 우리 이런 지역 특산물 이런 농작물들이 그야말로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농업인들과 농업 각 단체들과 이제 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또 고품질의 이런 특산품으로 다시 계속 진화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국고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또 국고를 통해서 농림부나 이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도정과 시정을 통해서 우리 도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 또 시장님과 적극적으로 우리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 지원도 있겠지만 또 공동으로 품질 좋은 또 이런 계속 그 우리 이천에서도 새로운 쌀 품종이 나왔듯이 또 이 복숭아나 다른 작물에서도 계속 연구 개발을 통해서 보다 이런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시민들의 또 이 소비자들의 욕구의 변화에 따라서 고품질의 이런 작물들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 사업도 또 같이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이천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게 모가면 송곡 2위에 가면은 우리시디라는 이런 조경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굉장히 그 품종들을 새로운 신품종 이 조경수 조경화들을 개발하고 해외 로열티를 주고 또 수출도 합니다. 바로 이천에는 이렇게 유능한 이런 기업인들 노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해서 R&D 지원도 해주고 또 우리 노후인들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경영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이런 비용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또 같이 공동 이런 구매 또는 공동 판매 시스템 지원을 통해서도 좀 더 저렴하게 생산하고 좀 더 좋은 가격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먼저 경인일보 설보미 기자입니다. 뭐 선선에 도전하시면서 5대 의자 목표에 모든 게 다 녹아 있는 것 같은데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2천만을 위한 복지나 희망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는 엊그제 우리 원내대책에 의해서도 청년들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서도 은둔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 철학 제가 5대 철학 중에 하나가 새로움의 철학입니다. 바로 상생과 조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움의 철학인데 새로움의 저의 의정 철학 그리고 의정 이런 방향에서는 바로 미래 세대들 다시 말해서 청년들을 최우선으로 정책의 그런 최우선 대상으로 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목표와 그런 어떤 저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일중 우리 청년 의원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김일중 의원님과 또 우리 여기 또 같이 못 오셨지만 이정호 청년위원장 또 우리 다양한 청년들도 이제 여러 가지 20대가 있고 30대 있고 40대가 있지만 그 다양한 이런 청년들과의 이런 모임 또 이런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지면서 바로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청년들을 위한 우리의 국정 정책이라든가 또는 도정 내지 시정에서 펼쳐야 될 정책 방향이 뭔지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발굴하고 그것들을 또 우리 시도위원님들과 또는 저는 또 국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발굴하고 또 구현해 나가는 그런 중에 있고 특히 제가 삼선위원이 된다면 청년들과의 소통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방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청년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아예 항시적 조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금 뭐 저 수시로 추경도 편성하시고 또 이렇게 예산을 짜시지만 토지 이용 계획을 짜거나 또는 예산을 짤 때 청년들의 그런 바램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청년들의 여러 가지 공간들도 만들어서 청년들의 꿈을 펼쳐나가는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설도 보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독자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꿈을 실현해 나가는 걸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저는 이 청년들이 살아야 청년들이 신명나야 결혼도 하고 청년들이 신명나야 또 다음 차세대 우리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출생이라는 그 함정에서 우리가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우선 김일중 의원서부터 먼저 빨리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권, 결혼하고 싶은 여권 저희들이 조속히 만들어서 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예, 2024년도에는 우리 이천시에서부터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또 많은 자녀들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네, 오마이뉴스 박종훈 기자입니다. 지금 용인시의 반도체가 좀 집중화 되면서 이천시가 소외받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계신데요. 향후 3선이 되신다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좀 역할을 하실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간 또 의정 경험이 많으신데 그 경험을 살리신 반도체 관련 이천시를 위한 정책을 좀 구상 중이신 게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사실 걱정하셨습니다. 예, 지난번 반도체 우리 혁신 우리 우리 왜 우리 단 지구로 왜 우리 이천시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 반도체 특화 지구 특화 단지로 지정된 도시는 민간이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시설 투자를 하기로 한 도시가 대상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인시는 이제 우리 현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남사의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그래서 용인시와 또 평택시의 보덕 우리 삼성 단지 등과 관련해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다는 도시로 대단히 되다 보니까 우리 이천시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지난 시장 때 사실은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 아쉽게도 우리가 제대로 투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지난번 구리공정 땐 온 시민들이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 땐 성사를 못 시켰지만 그때 투쟁에 삭발 투쟁도 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같이 정말 노력하신 그 대가로 다음 정권이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정부 때 그 구리공정이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규제가 풀리면서 사실 올상 오늘날 우리 SK 하이닉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지난 정부 때, 지난 시장 때 반도체 클러스터 우리 이천에서 규제 개혁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라도 그때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때 용인 원상으로 뺏긴 것이 너무나 아쉬웠고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아쉬웠지만 또 대상이 아니었지만 저는 또 당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김경희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반도체 특가 단지 지정 대상으로 우리 이천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천시는 반도체 SK 하이닉스의 본사가 있는 도시고 SK 하이닉스의 R&D 센터가 있는 도시고 또 마더펩이 있는 도시고 하니 SK 하이닉스가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규제 때문에 땅을 못 구해서 여기서 클러스터를 못 만들고 이웃 동네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본사가 있는 이천시와 또 생산 또 거점이 되는 원산 클러스터가 있는 용인시와 같이 묶어서 하나의 특화 단지를 지정해 달라는 걸 한번 권해 봅시다 라고 제의를 했더니 시장님도 쾌히 응해 주셔서 시청에 바로 특별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지만 바로 서로 우리가 협업을 해서 이제 산업자원부를 찾아가서 관계자들을 설득을 하고 저는 장관을 설득을 하고 또 경기도지사, 경기도의 담당자들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용인시를 설득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지난번 김경희 시장께서 시장 되시자마자 지난 시장 때 결정됐던 우리 교부세 불교부단체 그것을 잘못된 거니까 바로잡고 바로 우리 교부단체로 불교부단체에서 졸업하자 그거를 같이 또 저랑 김경희 시장님이 같이 최우선 과제로 행자부를 여러 가지 자료를 뒷받침하고 또 관계자들을 설득을 해서 조기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받을 만한 교부세를 받게 되는 성과도 이뤄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으로 다시 이 바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대상은 아니었지만 한번 연계해서 두 개 도시를 묶어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자 이런 그래서 의기투합을 해서 적극 추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부정적이었던 것이 그래도 우리의 열정이 어느 정도 먹혀서 사실은 이제는 제안을 하게 됐고 그것을 심사받게 됐고 심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높이 평가돼서 거의 지정 직전까지 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이천시 의회 수원시라든가 성남시 주변 또 반도체와 관련된 도시들이 자기들도 같이 연계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이천시가 필요성을 느끼지만 요거는 이번 단계에서는 일단 투자기간 두 개 도시만 지정을 하고 추후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이천시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도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당시 보도자료에도 보면 이천시의 정부의 지원 방안이 명시적으로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천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또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 SK하이닉스의 본사입니다. 그래서 본사 도시로서의 이천시의 위상은 결코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는 고급 또 연구개발을 하는 R&D 센터가 이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더팩트 이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개발하고 여기서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이제는 청주와 SK하이닉스 공장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클러스터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지는 원산 클러스터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천시에서 이런 핵심 그 헤드쿼터 그리고 또 핵심 연구 개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곳에서 이러한 연구 개발 기능과 반도체 본사 도시로서 기능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김경희 시장님과 같이 SK하이닉스를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산자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작년 11월에 개통된 12월 중순이죠. 우리 요 넉곡에 신도면 넉곡에 있는 세라믹 기술원 내에 반도체 종합 솔루션 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거는 산업자원부가 약 382억 원을 투입을 해서 바로 우리 이천 지역에서 반도체를 지원하기 위한 소재 부품 개발이라든가 반도체를 활용한 소재 부품 개발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을 하고 또 반도체 관련 창업 벤처 투자 지원 창업 지원을 하는 그런 바로 국가 그 기관이 바로 반도체 종합 솔루션 센터입니다. 바로 이 반도체 우리 종합 솔루션 센터와 연계해서 이천시에서 반도체를 활용한 다양한 기업들이 태동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고 부지를 확보해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반도체 특화 던지를 저쪽으로 우리가 갔지만 바로 요즘 가장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AI 지원을 위한 고급 반도체 특히 H BM이 이천 바로 SK하이닉스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를 능가해서 바로 SK하이닉스가 바로 이천에서 바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반도체 첨단 기술을 먼저 개발했다는 사실도 바로 이천이 반도체 본고장이라는 것은 라는 것을 한번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인천일보 홍성룡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상생과 조화로 지금 3선에 도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새로움의 메커를 만들겠다 정신을 이렇게 의정 철학을 중요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정들이 많이 지금 갈등하고 또 조화 상생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똑버스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 택시업계나 이런 데서는 또 자기 주장들을 또 따로 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상생과 조화의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새로움의 메카로 이제 해서 우정철학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출산과 보육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아이돌보험센터가 2020년 3월부터 경기도 내 최초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김경희 시장님도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가장 실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출산과 보육 관련 어떤 정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쩌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항상 제기되는 갈등, 예, 대립 이런 어떤 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역사적으로도 계속 지속되어 온 우리 사회의 과제이자 최근에 특히 저출생 문제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당장 해법이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저출생 문제, 그 보육, 출산 보육 문제는 지금 저 시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는 우리 이번에 이제 여야가 각각 저출생 대책을 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살리고 특히 그 김정희 시장님이 또 전국에서 보기 드문 여성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직장을 가진 워킹맘으로서의 그런 몸소 경험과 또 그런 그분들의 심정을 그보다 잘하는 입장에서 아마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맺는데 그 중에 이제 24시간 돌봄 수업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바로 이러한 시기에 또 요거 갖고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그 지금은 제가 일일이 열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어쩌면은 또 부모님과 제가 옛날에 그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했던 법안 중에 하나가 할보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할보미 그 우리 수당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들께서 친가 부모님이든 애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시 말해 손자 손녀들을 돌볼 때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용돈을 드리면은 이 바로 제3의 교육기관에서 돌보는 것보다는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들이 직접 돌보시게 될 경우에 더 정성도 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또 일자리 기능도 하게 되고 또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가장 안심 보육 기능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도 또 더 다시 한번 제가 또 한번 거론도 해보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실제 워킹맘들의 입장에서 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최대한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똑버스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이천 씨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현 아주 그 최고의 뜨거운 그 이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똑버스가 운행되면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해졌다. 잘한 거다라는 또 일각의 큰 평가와 환영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또 직접 생업에 종사하시는 택시업계 우리 종사자분들께서는 당장 일거리가 줄어들고 당장 어쩌면 심각하게 생계까지 위협받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의 변화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이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또 그로 인해서 또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그 피해 상황이 심각한 정도라면 그러한 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피해를 느끼고 피해를 보는 계층이 계신다면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내지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또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그분들에 대한 보상과 그런 대책 마련이 없이 일방적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만 가다 보면 결국은 또 다른 그 우리가 얘기치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마 이제 시범운에 지금 이제 운행을 이제 몇 개월째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아마 시에서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그것이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런 정책의 궤도 수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시장님께도 이런 우리의 목소리 시장에
또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서로 상호 예, 소통하면서 예, 그런 그분들의 우려를 부식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송수조기부 출마 기자에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